자 이제 순발식이 끝나고 20명 생존 연습생들이 이제 다음 미션을 받기 위해서 아따 트레이너들이 옷을 여러분, 너무 세게 입고 왔는데 너무 이쁘게 하고 왔는데 마지막 평가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예 역시 치타의 독특한 미션 발표 방식 때를 선보이게 됩니다. 자 저 녹화 당시로는 12일 뒤라고 하지만은 일주일 뒤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생방송 대결 일주일 남았어요. 한성수입니다. 자 대표 프로듀서 한성수죠. 한성 이번 프로젝트는 한성수랑 그 아베 친구 그 AKB48 프로듀서가 공동으로 이제 맡았어요. 이 곡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야마모토 야세신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마음. 자 이번에도 신곡이죠. 오, 엄청나게 높네. 진짜 높다. 엄청나게 높다. 높네. 소름돋아. 와, 저걸 지금 측정을 해볼게요.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튜닝기로 측정해 보니까 F 샵입니다. 언제나 할 때 맨 끝에. 아, 야키모토 야세시구나. 저 사람이 아베 친구라고 하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가지고. 아, 야키모토 일본에서도 노래를 만들었구나. 자 안무 야마엔 하칙스라고 돼 있는데 저게 배윤정 트레이너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완전 기획사. 자 굉장히 밝으면서 힘찬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반주고요. 예, 일본 아이돌들이 이제 주로 저런 장르를 많이 예, 저 발표를 하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강력하고 노래 진짜 좋다. 파워적인 그런 반주가 좋아요. 있어가지고 예, 걸크러시적인 면모도 좀 있습니다. 양국에서 지금 현재 제작한 노래가 컨셉이 좀 다릅니다. 먼저 선택한 연습생을 밀어내고 원하는 곡과 파트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떡해. 자 여기 있는 연습생들이 전부 다 그동안 상위권에서만 놀던 연습생들이기 때문에 밀려나는 경험이 없어. 이번에 밀려나면 굉장히 멘탈에 데미지가 오겠지요? 먼저 20등 FNC 박혜윤 연습생. 야, 박혜윤이 꼴찌야. 꼴찌로서 맨 처음 선택을 해. 야, 이런 일이 다 있네. 아, 어떻게 하면 안 밀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그렇지, 어차피 뭐로 해도 밀려나는 거는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 박혜윤 말고는 메인 보컬을 저 곡의 가장 높은 파트를 메인 보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밀려나겠네. 쨘쨘쨘쨘쨘쨘쨘 1, 2를 하면 밀려날 것 같아서 자 머리 굴렸죠?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안전할까? 전 머리 안 쓸래요. 하고 싶은 거 할래. 조유리 연습생. 아 또 여기도 메인 보컬 자리 노려 조유리가 박혜윤을 밀어내겠죠 아무래도. 지금 메인 보컬을 노리는 멤버들은 저 앞으로 잘 부탁해 메인 보컬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오! 반해버리겠어! 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밀리겠죠. 자 사실 노래로는 저 둘이 최고이기 때문에 한초원이 어느 팀의 메인 보컬을 밀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 서브 보컬 2. 한초원 연습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한초원. 한초원은 분명히 둘 중 한 명을 메인 보컬 노린다 나는. 밀어낼지 아니면 랩을 한 번 더 할지. 어 그렇지 메인 보컬 이렇게 돼야지. 아하. 야 조유리 박혜윤 둘 다 제가 미는 픽이었는데 자 한초원한테 밀려나게 생겼습니다. 어느 곡을 택할 것인가. 어 방향으로 봐서는 조유리가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자 널 놈은 모르고에서는 여성적인 메인 보컬적인 측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강력한 곡에서 메인 보컬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한초원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거 너무 글쎄요. 권은비가 메인 보컬을 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예. 오 진짜?
야, 저 반해버리자라잖아 라는 곡이 되게 끌렸나 보다 연습생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저도 반해버리잖아가 딱 들었을 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일반 시청자들 그 남성 팬들이 듣기에는 걸크러시적인 곡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듀스 101에서도 요 최종 결승에서 선보인 크러쉬가 히트를 못하고 그 노래가 망했거든요, 음원이.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해를 선택하는 게, 현장 투표에서 현장 투표라는 제도가 혹시나 있다면 좀 더 유리하긴 한데. 히토미 밀려납니다. 빵토미 밀려나요? 자, 근데 뭐 밀려나도 뭐 사실 서브보컬 3, 오, 곡을 바꿔버렸어요. 곡을 바꿔서, 야,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꼬? 아, 나코도 메인보컬 노려볼 만한데. 어, 아니야. 네. 염나코는 메인보컬을 노릴 것 같진 않습니다. 만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자, 여기에서도 조유리와 최예나의 케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유진이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염나코가 안유진을 밀어내서 서브보컬 5. 오, 안전을 택한 김채원을 밀어냈어요, 지금.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부채질을 하고 있죠. 진짜. 자, 다케우치 미유는 잠시만. 메인보컬 해볼 만하죠. 일본 가사로 된 곡이라면. 오, 정말? 아니야. 이제 그 필요한 대로 가야 된다고요. 아, 박혜윤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메인보컬을 굉장히 원했었는데. 아, 근데 어쩔 순 없죠. 20등이었으니까. 근데 20등이 아니었어도 미유가 너무 높아서. 6등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그냥. 아, 근데 다케우치 미유가 지금까지 저게 F샵인데 올라갈라나? 메인보컬 세 분 있잖아요. 근데 작곡가가 메인보컬 바꿀 수도 있어요, 저거는. 예,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다케우치 미유가 고음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잘 소화해서. 근데 저거를 선택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자신 있다는 건데. 레디스 이가은. 한번 다음 회를 지켜봐야 되겠어요. 나와주세요. 이제 몇 명 안 남았어. 욕심을 조금씩 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요, 내지 마. 너 괜찮았어요? 욕심을 내지 말래. 아, 반해버리지. 보컬? 9로 이동했습니다. 어머. 저게 분량 순인가 보다. 밀려? 보컬 맞습니다. 넘버가. 괜찮아. 다들 곡의 구조를 좀 파악을 다 했나 보다. 어, 나코 오로 오케이? 어, 나코 오로 오케이? 아니. 염나코를 밀어냅니다. 자, 한국 노래를 택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우는 한국 연습, 한국 프로듀서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곡을 이제 택한 거죠. 1등 좋겠다. 자, 일본 곡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노래를 한 번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일본 노래를 한번 해보려는 것 같아요. 자, 서브보컬 닭주리를 밀어냅니다. 괜찮아요. 못한 혜원 언니가. 아, 반해버리잖아요. 너무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아,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심지어 서브보컬 9로 완전 확 밀어버리니까 4연타를 뻥뻥 맞은 거예요. 밀려나자마자 서브보컬 9의 파트를 봤어요. 진짜 딱 세 글자 있는 거예요. 마대와 여러 가지로 되게 착잡. 이게 지금 한 조에 10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1인당 파트 분량이 굉장히 적어. 좀 지치는 거예요. 지치? 근데 너무 적어서 지쳐. 근데 다음 주 이제 녹음 시간 때 메인보컬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니까. 이게 작곡가 권한으로 메인보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높나 보다, 권은비가 하기에는. 할 수 있는데
되게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한초원의 스토리가 좀 많이 다루어지고 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 가르쳐 줘야죠 이제. 아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높은데. 힘이 조금 딸리죠? 지구에 대해 기나이 될까? 막 뭐하나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채연이 일본어가 좀 되네. 반가성. 반가성. 그렇죠. 완전 가성은 아니죠. 가이드 보컬 하는 그 약간 가이드 보컬 하는 사람이 반가성으로 지금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다케우치 미유도 약간 반가성 비스무리하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저기에 있는 다른 보컬들 조율이 팀부터 봐볼까요? 뭐 박혜윤 뭐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자 해볼까요? 소리의 파워가 실리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다케우치 미유가. 아 이게 연습 과정이 의외로 볼만하네. 이거 따로 아 이번 리뷰도 2부작으로 해야 될까 봐. 네가 봐주면 꿈이 돼. 스프 때라면 마주 보고서 서로를 오예 예 위로해 주고 불안하죠? 안아주고서 소중한 네 오히려 히토미가 김미아오보다 더 안정적인데. 들으면서 느낀 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름답습니다. 쿠세. 심의 노도코로니 자신의 의견 전부 다스 가장 쿠세다と思う. 오. 아, 이용기 트레이너 예리하고 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면이 있네요. 듣고 보니까. 기음이 많이 올라가 있고 얇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노래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아, 막 이렇게 그냥 툭툭 다 던져 버리면 위로해주고 안아주고서 너무 단순한 창법을 쓴다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되게 노래를 못해 보여. 되게 노래를 못해 보여. 근데 나 궁금한 게 미유는 키 맞아요? 키 키 다이조부? 높아 높아요. 아 하지만 믹스? 아 가성이랑 믹스했다. 아, 네. 믹스드 보이스를 하겠다 하겠죠? 한다는 거죠? 믹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야 이건. 정확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디브릿지 넘어갈 때 확 죽어요. 솔직히 나는 좀 내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 조금 더 내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싶은. 여기서 친구들. 조절이 돼버리나? 오. 아우 박혜윤이 손을 들어야 할게. 되겠지. 예, 여기서는 들어야 됩니다. 혜윤. 메모 하고 싶어. 네 원래 제가 했었는데 밀려났어요. 아. 아 아니야. 아예 곡을 바꿀 거야? 괜찮아. 밀려났어요. 아. 조유리도 손을. 혜윤. 이상하게 안 되네. 아, 그렇지. 나고. 미유. 미유 먼저. 자 약간 그 순위대로 아까 그 결정한 게 약간 이제 리셋이 된 거 같은데. 언제나 마음을 지켜줘.
그렇죠. 이채연도 2, 2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혜윤과 조유리만 저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심성으로. 자, 지금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잘 부른 것처럼 들리지만은 지금 측정해 보니까 F샵까지 정확히 못 올라갔어요. 자, 지금 조유리는 좀 잘 못 불렀습니다. 그 음을 늦게 소리가 나와야 돼요. 낮은 음 좀 더 반 키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방금은 여기 파트가 완전 가성으로 빼는 것보다 이게 반가성으로 되게 맛있게 불러야 되는 파트라. 이게 마음을이어야 되는데 미우는 지켜줘 어제나 이런 느낌이야. 지켜줘 자 하고 뒤로 가잖아. 자 소리가 구강에서 밖으로 시원하게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안 돼. 갇혀 있는 느낌.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발성 교육을 일본에서 체계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지금. ここがすごく素敵だなと思って選んだんですけど. 근데 저 부분만 바꿔도 되지 않나? 근데 どうしたい? 조율이랑 나고온이 바꿨던 것처럼. したいです. したいです. したいよね。したいね。 그냥 내 개인적인 그냥 의견인데 이 부분이 마음을 지켜줘 언제나 이 부분이 멋있어서 너무 하고 싶고 그건 알겠어. 근데 이번 평가는 개개인과의 싸움이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을 미우가 함으로 해서 불리할 수도 있어. 그렇지. 잘 못하면은 다 이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널 찌를 수도 있어 이거. 이 파트가 오, 치타가 음유시인이야. 역시 언어의 음유시인이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분위기 어색합니다. 조용합니다 지금. 時にインパクトがなかったなっていうふうにここにパンチが足りないんだったらやっぱりメインボーカルパートナーユジハデちゃんもユリちゃんの声もすごくインパクトがあってここをうまくできる두 사람이 이렇게 좀 체인지해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케우치 미유는 초절정 고음 파워 보컬이 아닙니다. 저 파트를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메인 보컬 파트를 시행을 해서 더욱더 본인의 캐릭터에 맞는 예, 그런 조화로운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거는 저렇게 바꾸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친구들도 외웠으니까 한국 친구들도 외우겠지. 노래가 약간 좀 안 맞는데 여기저기가. 저게 근데 가사 영향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외우니까 그 가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멜로디, 음정, 박자 이런 게 좀 안 어우러지는 거지. 나 지금 부를 거야. 이게 너무 보이거든. 여기서 내가 뭘 할 거야가. 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지적. 얘는 좋아. 잘해. 얘는 좋아. 잘해. 예, 어울렸죠? 예. 경쾌하게 통통 튀게 잘 불렀습니다. 잘한다 얘나. 아, 열심히 연습하더니 예. 얘도 몸에 뭔가 그루브가 적절하게 숙지가 돼 있어요. 우리 잠깐만. 뭐야, 로봇이었어? 아, 로봇.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줄 알았어. 로봇이었다. 예, 랩만 하다가 지금 이제 너무 기가 지도나 이러니까 차라리 돈나. 아, 지옥에서 온 청순 래퍼가 예쁘게 꾸민다고 생각해 봐 봐. 랩에서 보컬로 바꾸니까 좀 잘 안 되네.
태연아, 가은이가 앞에 부를 때 가은이 얼굴 봐봐. 한 번만 다시 해줘. 따라 똑같이 이 표정해. 김미와 주분도 또 나 어떻게 하지? 계속 똑같아. 답답해. 태연아,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너가 나오면 태연이는 인기로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네가 실력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실력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아,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 못해가지고. 뭔가 네가 보여줘. 열심히 하는 것들을. 어? 개가가 숲에 태도해. 잠깐만. 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창법과 발성의 변화를 다이나믹하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아니면 한 초원 또 도전해보는가요? 하트 초원 한번 불러볼래? 그렇지, 한번 불러봐야죠. 한번 불러볼래? 개가가 숲에 태도 그의 시선이 유유유유 온다로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다른 거 느껴져? 네. 제가 서브 툴 하고 싶었는데 밀릴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렇게 했구나. 했는데 뭔가 초원이보다 왜요? 초원이가 앞으로 내뱉는 방법이랑 애드립 할 때 좀 멋있게 쓰는 방법을 위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권은비라면 근데 이제 그 일단 음역과 이제 짐성이 되기 때문에 피해 끼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한 차원의 지도를 받는다면은 충분히 그 메인보컬 파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순발식이 끝나고 이별의 순간 10명이 이제 방출이 되면서 이별의 순간입니다. 예, 항상 요 순간을 보기가 힘듭니다. 시청자로서 저렇게 웃으려고 하지만 웃는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이시안. 와타시노 하지메 하지메 니혼진 도모다치 와 쭈리짱. 조금 뭐 떨어진 것 자체가 슬프다기보다는 이제 이별 정들었던 이제 친구들하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지지고 볶고 막 몇 달 동안 90명이 그렇게 했는데 생겼다는 아 나 김나영 예 아쉬운 등수로 자 21등으로 한 등수 차이로 방출이 됐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뭐 후회가 없이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도카콜라 보면서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네. 자 다음 주 예고. 자 강동호죠. 자 이번 음역 면에서 많이 저 힘들어하는 게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센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도전하는 거. 누가 마지막에? 예, 요것으로 11회 1부, 2부 전체 리뷰를 마쳤습니다. 1부는 스크린샷 리뷰, 2부 이제 결승 미션 조선정 및 연습 과정 같은 경우는 오디오 리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혹시나 또 이게 스크린샷 리뷰도 뭐 너무 스토리를 방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CJ E&M 측에서 이제 좀 오해를 하고 또 저작권 경고라든지 신고를 할까봐 지금 미등록 그러니까 이제 공개 전체 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로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신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재생 목록 프로듀서 48 애널라이시스 재생 목록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1부 2부 영상 둘 다 네,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 그냥 유튜브 검색해서는 좀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저번에 삭제된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이 제기 신청으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은 오진 않았고요. 네네.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 빨리 와가지고 제가 삭제된 영상도 좀 복구가 되고 CJ E&M 측에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미등록 비공개 처리한 영상도 공개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고 앞으로도 CJ ENM 관련된 리뷰 영상 프로듀서 48에 관련된 영상을 성심성의껏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서 48 홈리스 가왕이었습니다.